파트는 찍어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넘겨보세요. 일단은 계산은 일단 108페이지에 가시면 일단 하실 텐데 108페이지 34, 35 있죠. 네일리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컨버스가 나오는데 올해는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컨버스가. 그래서 컨버스 작년에 이제 얘가 이게 기출인데 계속 고민 중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감정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컨버스를 저는 찍습니다. 컨버스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37, 38이 있는데 38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38번이 허프 있죠. 그죠? 37번도 해드리긴 하는데 허프는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천천히 이따가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론은 그냥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105페이지에 가시면은 요 29번이 기출이에요. 근데 29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입지론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1번 농업입지론의 T논의 고립구역은 맞죠? 근데 T논에는 수송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생산비가 아니라 수송비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용의 양태는 영장농작물의 농산물의 수송비에서 결정된다고 하셔야 되고 중심지 간의 거리에 동심원지대를 모델을 제시한 거 맞고요. 2번이 정답이에요. 크리스탈론은 중심지론을 얘기했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벌리를 중심지는 중심성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저차로 구분한다면 고차가 대학교고 저차가 초등학교라고 보세요. 그럼 대학교가 저차보다는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죠. 대학교 간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중심기를 하니까 2번이 맞죠. 네일리 아까 기억나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아까 이 베버의 수익인의 집 아시죠?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잖아요. 근데 수송비와 임금비, 노동, 인건비예요. 집적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조되죠? 수송비가 강조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협부는 중심지론의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는 건데 여기 저랑 소비자라면 뭔데 선택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차랑 저차가 있는데요. 요 기출문제는 안 내놓으셨는데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차는 우리 편의점 같은 걸 얘기하고요. 고차가 대형마트예요. 그죠? 그러면 한 100m에 이마트가 있으면은 이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얘는 다목적 구매여행을 한다 그래요. 그럼 다목적 구매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마트 대형마트 간다면은 꺼만한 사람 갑니까? 카트를 끕니까? 그러면 싸죠 이렇게. 그럼 다목적 구매여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홈플러스 가실 때 저녁 때 남편분이 야 홈플러스 가자. 그럼 무식해. 다목적 구매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고차가 다목적 구매여행이 좋잖아요.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 그죠? 그럼 선택하를 지나친으로 맞아요. 그죠? 이 문제 중요하다고 했나요? 그래서 입지를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30번. 또 나왔네요. 틀린 거. 네일리는 두 중심지 간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중심지 크기의 비례. 크기가 인구예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베버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를 고려했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적 입지고 컨버스는 분기점이잖아요. 상권의 경계 지점이 분기점을 확인했죠.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고요. 자, 허프는 확률이죠. 그래서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라는 게 나왔네요. 소비자의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 수와 그 다음에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5번 크리스탈론은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 계층에 따라서 또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31번 커프에 대한 모델 모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중형 모형을 활용했어요. 상권의 규모는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요. 자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교통 시장의 교통 조건이나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럼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전문품하고 일상품에서는 전문품은 일상품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품은 명품 같은 거거든요. 그럼 전문품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조건이면 쇼핑을 하러 가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제가 왜 아울렛몰 아세요? 아울렛몰? 여성분들 알 텐데 명품 파는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당에 있는데 이천시에 롯데인가 신세계 아울렛몰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거기는 그냥입니까? 명품을 싸게 팝니까? 5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판대. 그래도 그냥이야 세종시에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울렛몰이 신세계 아울렛몰이 저는 딱 봤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따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자랑한 건 아니라 미국에 갔는데 그 LA에 갔는데 거기 아울렛몰인데 신세계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 왜? 싸니까. 그죠? 그럼 그냥이야 싸도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찰 계수가 작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무품은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조건에 쇼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용품의 경우는 구매 주기가 또 짧고 구매 단위가 작기 때문에 멀면 안 가잖아요. 아니, 이천까지 콩나물 사러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무품이 더 마찰 계수는 작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별게 다 나왔어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일상용품 같은 거는 멀면 갈까요? 안 가죠. 거리의 저항이 높죠. 근데 전문품은 떨어져 있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마찰 계수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다음에 32번은 이제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천천히 간다면 갑니다. 자, 32번에 같은 업종끼리 모이죠. 그럼 뭐죠? 집 재가 되겠죠. 집심이 아니죠, 그죠? 집심은 도심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2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2번하고 5번. 자, 그래서 자, 2번은 구매 노력과 비용을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구매에 대한 우리가 노력과 비용을 자, 어떻습니까? 구애받지 않는 거는 아까 명품이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멀어도 가잖아요, 그죠?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판매하는 건 우리가 전무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5번이 선매품이에요. 이게 전무품인 점이라면 선매품은 이 선자가 고를 선이거든요. 자, 따라서 비교하면서 구매. 찾아보세요. 5번에 그게 있나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나오면 요거는 선매품이 돼요. 그죠? 자, 그럼 2번은 편의품이겠어요? 2번은 전무품이겠어요? 5번은요, 선매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동일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요거는 국부적 집중성이에요. 국부적 집중성. 자, 뭐냐면, 농기구점은 농사 쓸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촌에 써야 돼요? 농촌에 써야 돼요. 어구점은 고기 잡는 거는 어촌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심하고 유사해요. 집심은 그냥이야 도심에 있어. 자, 이건 어떻게 돼? 외곽의 변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은 업종끼리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위기 안 좋은데, 자, 따라봐. 국부적 중심. 국부적이 들어갔지? 그럼 국부적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부적이 들어갔으면 뭐다? 국부적 집중성이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국부적 있잖아. 국부적 보여? 국부적이 나오면 국부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국부적 집중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산재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깁니다. 아, 33번은 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잘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최적 주거 입지이기 때문에 근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표는 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취재는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리 지금 염리 알아들 것만 가볼게요. 최적 주거 입지인데 개발 가구가 도시 내에 어디 입지할 것인지는
자, 주택 서비스는 뭐냐면 이게 주거비예요. 월세 같은 거. 도심은 그냥이야 월세가 세.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높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 이제 외곽으로 나가야 돼. 나가니까 무슨 비용이 만들어가? 교통비용이 만들어가. 이두 가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용의 개념은 화폐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에 수반되는 시간비용도 노력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인데 돈을 아끼려고 저기 경기도 외곽으로 갔어. 버스 탄데 2시간 걸려. 그냥이야 시간도 비용이야. 끝까지 갈 필요 쓰는 거야. 이해가셨어?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그 4번 최적 주거 입지는 도심으로부터 단위 거리만큼 물러남으로써 절약되는 주거 비용과 증가되는 교통비 그 지점이 일치하는 곳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아,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게 비용이에요. 그다음 이게 도심하고 외곽입니다. 여러분들, 주거비는 그냥입니까? 도심이 셉니까? 외곽이 낮죠? 그럼 한계 주거비용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한계 주거비용의 감소분이에요. 감소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저 어떻습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교통비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총교통비가 아니라, 따라서 한계 교통비용. 총교통비용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계 교통비용이라는 거에 증가분은, 자, 갑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자동차가 그냥이요, 쌩쌩 달려요. 그럼 우리가 한계라는 거는 한계가 아니라 추가적 나갈수록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1km, 1km 나갈수록 당연히 교통비는 증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한번 보실 텐데, 강남이나 명동 가서 막혀. 택시 탔어. 근데 막히는데, 아, 좋단 말이야. 좀잠좀 자는데 자꾸 매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안쪽이 그냥이야 교통비가 세. 막히면은. 그래서 요거 지나가는데 10원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이야 쌩쌩 달려. 그럼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지. 그래서 9원, 8원, 7원씩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갈수록 총교통비는 증가하는데, 총교통비분은 증가하는데, 자, 이건 무슨 교통비니? 한계 교통비는 나갈수록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 증가분이 감소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교수님 뭐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이 한계 교통 비용이 더 만만한 거는 요즘 그냥입니까? 교통이 계속 발달됩니까? 그럼 얘가 계속적으로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는 주거비가 더 교통비보다 세죠?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외곽으로 나가죠. 맞습니까? 근데 너무 나갔어. 그럼 그냥이야 교통비가 더 들어가. 그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랑 일치하는 데서 입지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4번이고, 그럼 3번 갈게. 감소분하고 증가분은 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주거비용이 교통비용보다 작죠? 그러면 교통비가 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지. 얘기 좀 해봐. 그럼 외곽으로 방향을 이동한다? 도심 쪽으로 간다? 도심 쪽으로 간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한계 주거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지점은 도시로부터 점점 멀어짐에 따라 주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제로가 되는 것이 거의 없죠. 그럼 나가서 그거는 또뭐 무임승차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별표는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왜 했냐? 맨날 야매만 하니까 제 실력이 없었다는데 실력 좀 있을까? 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출제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일단은 모의고사도 잘안 내요. 왜냐면 내봤자 적중이 안 되니까 미치고 환장했는가 모의고사. 그죠? 그래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많이 낸 건데 이건 요즘은 문제집에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찍어드린 34, 35를 봐야 되죠? 자, 제가 옛날에 남의 인구에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몇대몇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제 야매로 해서 몇대몇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신기하게 내일이는 두 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예요. 그럼 뭐냐면, 자, 인구를 보게 되면 인구는 무조건 약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3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풀었던 거거든요. 10만 명, 2만 명이니까 1대2로 B가 인구의 유인형을 써요. 맞나요? 자, 그럼 거리를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5km, 10km죠. 그럼 어디가 더 좋은 위치일까요? B가 더 좋은 위치예요? A가 더 좋은 위치예요? A가 더 좋은 위치지. 아니, 얘기해봐. 인구는 많아야지만 많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거리는 가까워야지 많이 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더 유인력은 세죠? 인구 차원에서는. 근데 거리 차원에서는 여기가 더 유인력이 세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따라해봐. 거리는 바깥에. 그래서 이 큰 쪽을 내가 갖고 오겠다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바꿔도 될까요? 바꿔서 얘가 10을 먹어요. 얘가 5를 먹고. 그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레일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제곱. 그리고 곱하는 게 유인력입니다. 오히려 이걸 약분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죠? 2대 1이 되잖아요. 자,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1이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4가 되고 얘가 1이니까 2를 곱하면 2가 될까요? 그럼 갈 때까지가 또 약분을 해보라는 거죠. 몇 대몇이죠? 그대에서 3만 명을 내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래서 2만 명, 만 명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2만 명, 만 명인데, 아, 지금 여기 6만 명을 냈네? 몇만 명을 냈다? 왜 그럴까요? 아까 4만하고, 4하고 2가 됐기 때문에 이 저자가 6만 명을 낸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6만 명을 낸 게 6분의 4, 6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럼 따보세요. 4, 2. 그럼 4, 2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몇 번 정답? 3번은 정답입니다. 이 저자가 물건, 이 문제를 좀 돌려내신 거예요. 자, 기출인 줄 알고 내가, 저는 지출이 3만 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이니까 2대 1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4대 2가 나왔죠? 그래서 몇만 명을 맞춰놓은 거죠? 6만 명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 35번도 그렇게 하면 먹히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인구부터 찾아보세요. 인구는 만 명, 5천 명이죠. 그러면 얘가 두 배 크죠. 거리는 바꿔야 되죠. 거리가 몇 킬로 몇 킬로죠?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리는 어떻게 되죠? 바꿔야 되는 거죠. 얘가 2가 오고 얘가 1이 오는 거죠. 그럼 제곱근을 쓰운 다음에 얘가 곱한 게 얘 유인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2는 4니까 4이 8이죠. 그럼 따라서 8대 1. 그럼 그 안에 8하고 1이 나오면 정답이에요. 무슨지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면 9천 명을 낸 거죠. 9분의 8, 9분의 1이니까. 이해하나?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저자가 하신 해설로 가야 돼. 야면.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나온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4대 2. 그래서 6만 명을 내신 거예요. 4하고 2가 나왔으니까 6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8대 1. 그래서 9천 명을 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연습 게임 해볼까? 7대 1 나오면 몇 천 명 낼까? 얘기할 때까지 간다? 8천 명이죠. 6대 1이면 7천 명 내겠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와야 그걸 갖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지금 원래 이게 약분해서 2대 1로 해서 3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이걸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럼 몇만 명, 몇만 명? 4만 명, 2만 명이죠. 6분의 4, 6분의 2가 되니까.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일리는 거저 먹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레일리는 요게, 특히 제가 에피소드가 학개론에, 감정평가사가 학개론에 들어간 지가 딱 지금 6년 됐거든요. 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학개론 강의가 여러분들 같이 공인중개사 분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주부분들한테. 그래서 막 야매도 하고 막 버스 타고 못 찾아? 동심 찾아? 생태계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학생들이 먹힐 줄 알았는데 이 학생들은 감정평가사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엘리트예요. 거의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없어요. 그죠? 제가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이 없어갖고 나는 내 강의가 안 먹히나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있다가 딱 합격하고 어떤 여학생 오더니 교수님 그런 거예요. 왜요?
야매가 먹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먹힌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1, 2 다치는 애들 먹힌다는 건 야매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야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웃지 마시고. 따라서 4대 2. 6만 명. 따라서 8대 1. 9천 명. 그렇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빨라요. 근데 왜 저자들이 이렇게 안 했느냐면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세 번 거쳤어요. 기본 강의 때 풀어드리고 기억 안 나요? 나요? 기출문제도 풀어드리고 이것도 풀어드리니까 제 야매에 익숙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모르신 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못 알아듣거든요. 자, 따라서 인구의 비례. 그래서 인구를 올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내리고 그 숫자가 나오면 그 합쳐서 몇 대 몇 몇 대로 가는 거죠. 그럼 오른쪽 보는데 35번은 더 헷갈려요. 35번 찾았습니까? 그 해설대로 가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뭐 1100, 250, 1000, 1000, 11250을 깔고 야 혓바닥도 안 나온다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8대 1이 나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 저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강사도 이제 종로나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강사들도 이렇게 강의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이 높으니까 알아들 수 있겠죠? 아,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EBS를 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데서 온라인으로 하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게 조금 알아들으려면 많은 시간 좀 남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거리는 제곱근하고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인구가 크면 유인력이 셉니까? 거리가 가까우면요. 거리가 가까우면 유인이 세죠. 근데 거리 가까운 그 수치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멀리 쓴 게 그러면 내가 가까우면 상대편이 멀잖아요. 그 먼 거를 내가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네일리, 네일리. 네일리가 논문을 쓴 거야. 그래서 지가 갖고 와서 지가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8대 1이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이야 거리는 바꿔. 바꿔서 큰 거리가 자기한테 와서 이 유인력을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간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네일리도 그냥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이런 원리를 만들었겠어요? 제가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냥이야 인구 나와 있어. 그럼 뭐 유인력 내가 가져가고. 거리 나와 있죠. 근데 하나만 중요한 거는 거리가 가까운 게 좋은 거잖아요. 잘한다. 그래서 바꾸게 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일리가 얘기한 거예요. 제곱근을 써서 내가 그걸 갖고 와서 곱한 게 내 유인력이 된다라는 네일리 원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설은 네일리대로 해설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것들은 다 허프의 이론들입니다. 누구의 이론이다? 허프는 확률 모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인력을 세 개 깔고 위에다 올리는 거는 허프에 대한 추산이기 때문에 허프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근데 넘기시면 옛날 컨버스도 한번 제가 야매 때렸죠. 자, 우리가 가까운 쪽에 가깝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갑니다. 아까 A가 1000이었죠. 기출문제니까 제가 외워요. B는 얼마예요? 9000. 자, 전체 키로가 8키로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까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이잖아요. 네.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가까운 데 쏠려 있죠. 맞습니까? 8을 나누면 4가 되잖아요. 네. 4 밑으로 찍으라. 네.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자, DA까지에 대한 이 컨버스의 식은 전체가 8kg고요. 1 플러스 루트루시입니다. 자, 항상 큰 쪽이 올라가요. 9000에다 1000이면 루트9가 3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루트4 아니면 루트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루트9라는 거는 루트의 3의 제곱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건 루트에다가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7은 안 나옵니다. 4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루트 7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루트가 있는 계산기가 있고 루트가 없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좀 싸게 팔아서 5천원짜리 사가지고 루트를 없는 걸 갖고 갔어요. 그럼 이거 루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루트 7은 안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럼 루트 9 아니면 루트 4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요거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2kg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자, 여기를 1로 잡고 여기가 루트를 씌우는 거리입니다. 그 뭐냐면 여기가 1배수라면 여기가 배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큰 쪽이 올라가겠죠?
자, 9분의 1은 3이니까 1대 3이라는 건 뭐냐면 1kg면 3kg 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1kg는 아니겠죠. 왜? 전체가 3kg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요? 그럼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3배가 되잖아요. 그럼 2, 3은 6 합치면 8kg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올해 문제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루트 사 나와, 오늘. 루트 사. 자.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신기해. 왜냐면 제가, 아, 진짜 제가, 아, 이거 실한데,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아세요? 계룡산? 근데 대전에 강의할 때 계룡산을 갔는데, 약간 이게 신기가 있는지 막 이게 막 오더라고요. 막 찌릿찌릿. 아, 진짜, 진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신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출제될 수 있다는 자체를 완전히 찍지 못하지만, 감정평가 시험 문제로 연결시키게 되면 몇 개가 막 적중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놀랍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무슨 뭐 신은 아니고 반드시 나오지 않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천하고 구천 냈죠? 그럼 천하고 사천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루트 사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올해는 천하고 사천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자, 여기를 얼마로 잡죠? 1로 잡아요. 그죠? 잘한다, 잘한다. 여긴 뭘 씌워요? 루트를 씌워요. 맞습니까? 그럼 루트 4가 되니까 1대 2배수 떨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1kg면 얘가 2kg면 3kg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얘가 2kg예요. 그럼 얘가 몇 배죠? 두 배죠, 두 배. 그럼 몇 kg? 4kg가 되죠. 그럼 얼마? 6kg가 되겠죠. 맞습니까? 할 때까지 갑니다. 할 때까지. 여기가 3kg예요. 몇 배죠? 여기가 몇 kg예요? 그럼 9kg가 되는 거죠. 근데 알아들 때까지 가. 알아들 때까지. 자, 여기가 4kg예요. 그럼 여기가 몇 kg다? 8kg면 12kg가 되는 거죠. Understand? 부모님이 머리 준 거는 머리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몇 대면이죠? 1대 3이에요. 그죠? 그럼 나갈게요. 여기가 1kg면 3kg면 전체가 4kg가 되겠고. 잘한다, 잘한다. 여기가 2kg는요, 2, 3은. 6kg니까 8kg가 되는 거죠. 여기가 3kg면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9kg가 되니까 12kg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대, 지금 여기가 1대 3이죠. 그럼 2kg가 나와야지만 8kg가 맞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잡으십시오.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37번, 38번을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7번에 허프는 이제 3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 왜? 2개는 안 내요.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2개 내는 건좀 피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38번에 지금 3개 나온 거 있죠? 올해는 4개가 나와. 4개, 4개, 4개. 네, 왜냐면 하나씩 더 넓혀. 그죠? 약간 읽으시는데 일단 37번을 볼게요. 이제 따보세요. 허프. 아까 이 저자가 한그 유인력이 허프 모델이에요. 그럼 허프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개발 예정 매장으로 갈 확률이죠. 그러면 개발에 대한 확률,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럼 개발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존하고 개발이 깔리겠죠. 그런가요? 그럼 개발에 대한 그 매장 면적이 4천이죠. 그 다음에 거리가 2km죠. 마찰 계수는 거의 2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의 제곱은 4니까 1000이 되죠. 그럼 얘도 1000이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기존의 매장은 얼마예요? 4천. 거리는 몇 킬로? 2km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니까 4천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아니죠. 지금 요거 보니까, 자, 기존은 3000이죠, 3000. 3000. 3000이고, 요게 1이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3000이니까 4000분의 1이 되죠. 그럼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38번에 별표를 쳤나요? 이게 기출이죠, 기출. 38번 별표 쳤어요? 기출. 그래서 그거. 자, 두개다세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새가 나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자, 허프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X지역의 주민이 확률이 A를 방문할 확률과 편의점 A의 월 추정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죄송합니다. 자, A, B, C의 유인력을 봅니다. 자, 그럼 A의 매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500. 500인가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럼 마찰 계수가 2죠. 그래서 5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5, 5, 25잖아요. 그럼 나누면 20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네.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죠? 300. 거리는요? 10.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3이 되겠죠. 그죠? 기출이니까 암기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50 있죠. 그 다음 거리는 15의 제곱은 225 같은 거 좀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225. 그러면 2가 되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죠? 25에서 20이죠. 그러면 20에서 25니 자 20에서 자 20에서 25니까 0.8이 되겠죠. 얼마가 된다? 0.8. 그죠? 그럼 맨 밑에 해설을 보세요. 맨 밑에 해설이 맞죠? 그러면 한 명당 주민이 4천 명이니까 35만 명이죠. 그럼 14억에다가 0.8이니까 1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이 2번이 정답인가요? 네. 맞나요? 그래서 확률은 몇 퍼센트고 80%고 매출액은 11억 2천이 되겠죠. 체크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요약집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76페이지로 가죠. 76페이지 가시면은 76페이지 가시면은 정체 파트 있죠. 그죠? 정체 파트. 자, 부동산 정체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가량 출제가 되죠. 5문제 정도가 유력한데. 자, 거기서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얘기만 할게요. 정치적과 무슨 기능이 있죠? 경제적이죠. 제가 저소득하면 정치적. 그죠? 시장 실패 수정하면 경제적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제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 시장 실패 수정 경제적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제 아셔야 될 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다면은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시장 실패가 있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50개를 원해요. 사회의 적정 배분이. 근데 30개밖에 생산 안 됐어요. 그냥입니까? 과소 생산됐습니까? 100개 생산됐어요. 과대 생산됐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라는 얘기죠. 그럼 적정 배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별표 쳐보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죠. 시장 실패의 원인은,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들어가 볼게요.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죠? 전부 기회 안 합니다. 자, 그럼 불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합니까? 비동질합니까? 동질성도 시장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독과점이란 말을 쓰죠. 독과점이 이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배우셨죠? 규모의 경제. 자,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니까, 대량 생산을 하니까 원가가 절감돼요. 그럼 생산비를 다운시키죠. 비용이 체감되다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러면 자연 독점으로 갑니다. 그럼 독과점은 어떻게 돼요?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이 돼서 시장의 실패가 되죠. 근데 가장 강력한 게 공공재예요. 공공재. 오른쪽 공공재 있어요? 공공재.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공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태공 같은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공동 소비하다 보니까 서로 경합하지 않아서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비경합소. 서로 싸우지 않고요.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기금을 걷어서 아니면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대생산, 과소생산, 가중생산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대칭해서 그래요? 비대칭해서 그래요?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효과라는 게 있죠. 외부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외부효과는 정과 부가 둘 다 시장이 실패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부효과에다가 배표 쳐보세요. 아, 외부효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박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박스로 갑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셨나요? 자, 외부효과도 뭐에 실패죠? 아, 그래서 정과 부라고 박스 쳐있죠? 정과 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은 긍정적이죠?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자, 부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공공재 같은 건 우리한테 긍정적이에요. 생태공원은. 자, 그러면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건 님비죠. 그래서 사연상이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되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갑돌이가 자, 3필지, 4필지, 5필지인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쓰레기 봉투로 쓰러져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냥입니까? 무임승차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규제를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양식업을 합니다. 갑돌이가 양식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장 폐수를 하죠. 공장 시멘트 공장을 하고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떼죽음이 되죠. 자,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건 부의회복과인데 자, 중요한 거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항상 얘는 딱 잡았더라 그랬죠. 시장을 통해서요? 통하지는 않았어요.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 의도해서 안 했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준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정의회복가라는 단어가 있죠. 편익과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자, 얘는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사회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자, 생산면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사회가 유리하니까. 그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하죠. 그 다음에 소비면에서는 편익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죠. 그럼 사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죠. 사회가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졌고. 자, 결과는 과소 생산을 해버려요. 과소 소비. 그러면 그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요. 세제를 혜택해서 생산을 늘려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주겠죠. 핀피현상이죠. 그런가요? 근데 외부가를 밑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코스라는 학자 있나요? 코스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부의회복가는 사회가 불리합니다. 사회가 불리.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면에서는 사회가 불리하니까 사적 비용이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까? 외부 이용이 더 들어갔죠. 그죠?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러면 과대 생산 되겠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시멘트에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안 해요? 안 하게 되면은 시멘트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는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이 피해자한테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러면 시장기구로 스스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 입장에서는 편익이에요.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사적 편익이 더 크죠? 사회적 편익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그냥에 대해 얘는 과대 생산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자꾸 바꿔 나오는데. 정은 과소를 가셔야 돼요. 왜? 공공재니까. 그런가요? 근데 부는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대. 그래서 정은 과소, 부는 과대로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부대찌개. 그럼 부는 과소, 과대? 그러면 정은 과소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환경세를 부과한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관련된 것만 풀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12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지구제는 이따가 하겠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가장 지금과 맞물리는 거는 115페이지입니다. 가시면 6번 문제 있나요? 자, 시장 실패 관련 없는 건몇 번입니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공급 독점, 무임승차, 정보 비대칭, 공공 자살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18페이지를 가시면은, 자, 갑니다. 10번 있죠, 10번. 자, 가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생산 과정에서 음이 부예요. 부의 복과는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금지해야죠. 너무 과대 생산됐으니까. 그럼 사회적 최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 생산을, 자, 보세요. 이게 참, 의미가 없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시멘트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내면 환경 오염 부담금이나 이런 걸로 규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생산을 금지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시멘트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산을 금지시키는 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해설은 기역이 해설이에요. 니은이라고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생산 과정에서 부의 회복과가 있는 경우는 기업이 외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과잉 생산이 되죠. 요건 맞을까요? 맞죠, 맞죠. 그런가요? 디귿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비배제죠, 비배제. 염두 지금 찾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배제가 아니죠. 비배제로 가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대기업은 대량 생산하죠? 그럼 비용을 체감하는 산업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도산돼요. 그럼 시장의 자원이 효율적 배분하지 못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정해복가는 가서 생산되죠? 그러면 규제해야 돼요?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금을 가지고 지네들이 그걸 내부화시킨다는 거는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아니, 오타가 아니라고 맞네요? 정답은, 자, 세 개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옳은 건 어떤 거, 어떤 거겠죠? 니은, 리을, 미음인데 해설이 잘못돼 있어요. 해설은 니은의 해설이 아니라 기역의 해설이고 디귿의 해설이 되겠죠. 그런가요? 3번은 맞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은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적정보다 과대가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 자, 11번도 기출이고 12번도 기출이에요. 12번은 작년 문제입니다. 12번. 소비의 비경합은 맞죠? 자, 여러분들 아까 생태공원 기억하십니까? 생태공원은 공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내구재예요? 내구재예요? 오래 가잖아요. 그럼 비내구재만 공공재는 아니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공공재는 비내구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재인 경우가 거의 많죠. 오래 가는 게.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합니까?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정부가 보조해줘서, 그죠? 그렇게 하게끔 한다면 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거죠. 몇 번이 들었어요? 2번. 무임승차도 시장 실패 발생하죠. 자, 공공재 세상이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 과주 생산. 비배제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죠. 그런가요? 자, 다른 것도 이제 답만 좀 볼게요. 좀 공통되는 것 같아서. 13번에 4번이 틀렸죠. 딱 잡아 때렸잖아요. 그러면 의도했어요? 시장을 통했어요? 그럼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도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은요. 제가 아까, 자, 따르세요. 지역 지구제. 들어보셨죠? 지역 지구제. 토지용규제거든요. 토지용의 행위를 발생하는 외부부경제는 토지용규제에 명분이 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보세요.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과 주택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그럼 주택은 쾌적성이 공장은 생산성이니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거를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거 전용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장은 부의 예복가입니다.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그냥 했어요.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해결책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요게 제가 아까 안 했던 게 넘겨보세요. 아까 안 한 게 넘겨보시면은 부회복가가 이제 1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하시면은, 자, 112페이지에 2번 문제 있나요? 네. 2번 문제도 기출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올게. 1번에 보시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죠? 그러면,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정의회복가죠? 정의회복가도 그냥 해요. 시장의 실패예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면이나 생산면이나 뭐가 뭐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시장률을 달성하게 소득지분배나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을 달성하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용이 할지라도 주변 토지용과의 공간적 보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지역지구제 아시죠? 무슨 외부효과를 제거시켰나요? 아, 이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얘도 외부효과 해결책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네, 5번. 정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것도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문제가, 일단은, 자, 아까 제가 13번 하다가 왔나요? 13번에 5번 하다가 왔나요? 120페이지? 5번 하다가 왔나요? 13번에 5번 하다가 왔죠? 아니, 지금 13번에, 자, 어디 갔지? 13번에 지금 아까 4번을 봤잖아요. 그 5번을 봤죠? 5번. 그럼 토지용의 행위는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요게 반대인 게 14번에 3번이에요. 그럼 지역지구제도 토지용 계획의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14번이 이제 기출입니다. 자. 기출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기출은 제가 다 볼게요. 문제를 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저자가 쓰신 거는 답만 보고. 자, 부의회복가가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아까 시멘트를 규제했잖아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요. 그럼 주택 가격도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갔고요. 그 다음에 정의회복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이계단 대가를 안 줬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제가 지웠다 큰일 났다. 무슨성 무슨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제가 부대찌개를 드시라고 그랬죠. 부는 과대, 과대. 그죠? 그 부는 과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회복 효과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부회복 효과는 과소 생산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과대 생산이라고 되죠. 제가 부대찌개를 안겨라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부대효과는, 부회복과는 만약에 지금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많이 생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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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산은 똑같잖아요. 그럼 많이, 많이가 맞지 적게 가면 안 되죠. 이해하십니까? 적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찌개 먹으라 그랬죠? 어머 교수님. 대가 안 보여요. 그럼 큰일 나요. 대라는 거는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염리, 과소가 아니라 과대고, 적게가 아니라 많이 나오도록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부대찌개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대라는 거는 많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딱 가갖고, 가는데 자꾸 이제 공부하는데 짜증난다고 막 짜증내는 거야. 자, 다음 주에 불만이 많다. 불만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하하하. 뭐 안 먹지 말어, 진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는 적게가 아니라 많이라는 거죠. 물론 뭐, 과대가 많이랑 똑같은 얘기지만, 한번 쉬어가는 코너를 잡아봤어요.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다. 그래서 부는 많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어? 야, 그럼 갈게. 15번에, 5번에 정 있지, 정. 자, 정은 많아? 적죠. 불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정은 가소가 되거나 더 적게 생산한다고 해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십니다. 특히 4번에 또 나왔네요.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토지 용규제는 무슨 회복과를 억제한 거죠? 부회복과를 한 거죠. 넘깁니다. 마지막입니다. 122페이지. 16번하고 좀 섰다 갈게요. 찾았습니까? 자, 요새 트렌드인데 보세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정은. 그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자, 부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불리하면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1번이 들었어요. 부회복과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자,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나 토지용규제는 부회복과를 제거하는 수단이 됩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외복과 사적시장이 해결하는데 자행의 요인이 발견되죠. 왜냐하면 무임승차가 바로 생태용 같은 정회복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하겠죠. 정은 과소생산, 과소소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인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거의 99% 나옵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